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참 잘 정리된 글을 만나가지고 이 엔비디아 반도체 제국 신제품인 블랙벨 한번 이야기 드렸죠. 기존의 호퍼 H100에 비해가지고 블랙벨 B200 이런 제품들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문화일보가 기자 네 분이 동원돼가지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드는 반도체 제국인 괴물칩 블랙벨의 독주 가속 일반지인데도 신문 신칩답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내릴 정도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알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그 젠슨 황이 발표한 신제품인 이 블랙웰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이죠. 제품들 이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블랙웰 단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제품들 글레이스 블랙웰 또 글레이스 블랙웰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 예, 컴포넌트로 구성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시스템으로 만든 그런 내용들을 방송을 드렸는데 그 내용 여러분 한번 더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너무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인간과 유사하거나 인간을 능가하는 범용 인공지능 AGI가 영어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그게 인공지능인데 일반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이란 AGI 시대가 5년 내에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 조합이 많이 없어지겠죠. 뭐 검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창작하거나 이런 부분들, 디자인은 이런 부분도 많이 안 없어지겠습니까? 엔비디아는 2006년 누적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개발한 GPU용 병렬 프로그래밍 언어인 CUDA를 무료로 공개했고 CUDA는 엔비디아 EA 그래픽카드에는 동작하지 않지만 CUDA가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딥러닝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인공 신경망의 일종인 딥 뉴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젠슨 황이 30세가 될 때 창업을 했네요. 1993년도에. 1999년도에 지포스 256을 출시하고 이때 처음으로 그래픽카드란 GPU란 용어를 쓰며 어깨를 선도하기 시작했고 2010년 중앙처리장치인 CPU를 대신해서 모든 연산 및 처리를 하는 GPU의 범용 연산인 GPGPU를 선보이며 칩 생태계를 확장했다. 어마어마한 회사가 된 겁니다. 이번에 이런 며칠 전에 열렸던 제너세이에서 열렸던 연례 개발자 엔비디아 회의인 GTC2024에서 5년 만에 열린 회의입니다. AI 반도체 블랙웰을 공개했는데 블랙웰은 B200 뭐 이런 모델이죠.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의 4나노미터 공정을 통해서 네? 어제까지 여러분 10나노미터를 이야기했는데 4나노미터 생산이 가능한 모양이에요. 네. 공정을 통해 올 연말부터 생산될 예정이고 블랙웰은 최대 10조 개의 파라미터 훈련과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엔비디아는 블랙웰 72개와 자체 CPU 36개를 결합해가지고 글레이스 블랙웰 GP200NVL72라는 컴퓨터 유닛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컴포넌트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예. 이럴 경우에 거대 언어 모델의 기존 호퍼 100 대비 최대 30배의 성능 향상을 제공하며 비용과 에너지 소비는 최대 25.1 수준으로 줄일 것이다.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이제 팍 줄을 서 있는 거죠. 그 제품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이러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뭐 반도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러면 요약도 참 잘 해놨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블랙웰 제품이 지금 한참처럼 잘 팔리고 있는 호프 100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2년 전 출시한 호프 아키텍처의 후속 기술이고 현존한 최강 AI 칩으로 평가하는 엔비디아 H100보다 2배 이상의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가격은 5만 달러일 것으로 예상된다. 젠슨 황이 극찬한 그런데 이 이름들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를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거죠. 특히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쥐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바짝 쫓아가면서 AI가 성장할수록 우리와 함께 성장해 갈 것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젠슨 황은 자기 고향에 있는 기술은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며 기적과 같은 기술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도권을 SK하이닉스가 지은 거죠. 삼성전자가 조금씩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제품이 계속 나오니까 미국의 이제 경쟁사인 AMD는 지난해 12월에 엔비디아의 호프 100의 대항마로 AI 칩인 데이터 센터용 GPU인 MI300을 출시해서 주요 고객사에게 납품하고 있고 메타와 AMS 등 주요 빅테크와 계약했다. 가격이 좀 싸겠죠. 그런데 AMD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도 주가는 이제 그렇게 오르지 않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내에 도래한다는 범용 인공지능 시대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프트웨어가 수학이나 읽기, 독해력, 논리, 의학시험 등에서 5년 안에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화이트 칼라 잡 가운데 많은 부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방송하다 보면은 지금 유튜브 방송 콘텐츠를 AI를 이용해서 만드는 분이 있다고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만들지 않고 제가 직접 만드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소프트웨어가 인간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법률가나 변호사나 디자이너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이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 일반 인공지능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몇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선거 방송 여러분들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재밌죠. 예, 저도 이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예,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께서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건국전쟁 아주 많은 분들이 보고 감동하셨지 않습니까? 이 건국전쟁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또 건국전쟁에 담지 못했던 내용을 김덕영 감독이 글도 잘 쓰시네요. 그러니까 아마 다큐멘터리를 하려면 그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그런 문장들을 다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킹덤북스에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여러분께서 예, 활자 매체가 주는 힘이 또 있죠. 예, 이 보시면은 영상은 감동을 많이 주는데 활자는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건국전쟁을 보신 분들은 이 김덕영 감독이 직접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쓴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을 한번 일독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껏 사시고 또 세상이 조금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몇 개월만 보더라도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지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진군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분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내일도 어김없이 4시 50분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